안녕하세요. 마그마 TVN입니다. 오늘은 제주도의 성산 쪽에 있는 해와시라는 갈치조림 맛집을 소개합니다. 이날은 날씨가 좀 비가 와서 운전하고 갔는데요. 아들이 갈치조림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갈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제주도 하면은 크게 손꼽을 수 있는 게 흑돼지, 똥돼지라고 하는 고기가 있고 또 갈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해와시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. 이 가게 레스토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. 테이블을 한 10개 정도 좀 넘었던, 10개가 좀 안 됐던 것 같고, 지금 갈치조림이나 갈치구이 이런 것들도 있고 막걸리들이 보였는데 제가 운전하느라 먹을 수 없었고요. 갈치조림이 지금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일단은 아들이 갈치조림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갈치조림을 시켜서 갈치조림을 떠 먹고 있는데 저는 갈치구이가 갑자기 땡겨서 그럼 나는 갈치구이를 먹을 테니 넌 갈치조림을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치구이를 시켰어요. 아우 지금 봐도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. 갈치조림. 네, 갈치의 제일 단점이 가시를 좀 잘 이렇게 발라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좀 어렵죠. 그리고 약간 비린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제주도는 비린내가 안 납니다. 진짜 신기해요. 우리 어머님들이 집에서 해주시는 것들은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싱싱하다 보니까 갈치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. 아 이제 갈치구이가 나왔습니다. 저희는 기본적으로 갈치구이 갈치조림을 2인분 기준으로 시켰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소자 제일 작은 걸 시켰기 때문에 좀 작은 크기가 나온 거고요. 그래도 굉장히 크죠. 그리고 여기서는 다 갈치구이는 이렇게 갈치를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가시를 발라주셔가지고 큰 사이드 가시를 발라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배와 등에 있는 고기를 직접 저희가 이렇게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라도 성산에 가신다라면 저녁에 이쪽 갈치조림이 맛있고 갈치구이가 맛있어요.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려서 맛있는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곳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예약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때도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사이였는데 예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. 평일날 또 비오는 날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주말에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고요. 제주도에 뭐 다른 음식점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깔끔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역시 갈치조림은 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이 무가 정말 제가 탕류 먹을 때는 깍두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갈치조림의 생명은 무예요. 무. 저 무를 어떻게 맛있게 양념을 넣어가지고 갈치와 같이 먹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밥에 비벼 먹는 거. 이것이 정말 갈치조림의 묘미고 갈치구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짭짤한 맛의 강도에 따라서 갈치구이 맛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적절함 짭짤함. 그 적절한 짭짤한 맛이 없다라면 너무 뭐라고 해야지 너무 노멀한 맛이 되고 너무 짜면 또 그게 강하고 적절하게 짠 맛이 갈치에서 배겨나야지 정말 맛있는 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음식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기본 다른 서브 음식들도 깔끔하게 나오고요. 금액도 그렇게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갈치가 드시고 싶을 때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겠죠? 저희 아들이
정말 잘 맛있게 먹어요. 제가 좀 이게 음식을 찍으면서 조금 제 곤란한 게 저는 솔직히 많이 먹지도 않고 음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조금 제가 맛없게 먹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남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잘안 찍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찍고 있습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역시 갈치는 저렇게 손으로 뼈 옆을 잡고 가시를 빼고 뼈를 특히 원래는 가시나 고등어나 뭐 조기 같은 거는 저 끝부분에 꼬리 있는 부분을 꺾어서 먹어야 되거든요. 꺾어가지고 뼈를 빼고 손을 잡고 입으로 뜯어 먹을 때, 그 뼈와 같이 뜯어 먹을 때그 맛이 좋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가시가 잘 목에 걸려서 대부분 가시 있는 쪽을 빼고 대가시, 제일 큰 가시 있는 쪽그 살만 저는 입으로 뜯어 먹거든요. 여러분들은 가시 잘 드시는 분들은 통째로 씹어 드셔도 돼요. 얇은 가시들은. 근데 갈치에 있는 가시들은 아무래도 좀 길고 얇으면서 또 의외로 탄성이 있어가지고 잘 걸리거든요. 그래서 갈치에 있는 가시는 가능하면 그냥 드시면 안 되고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조기나 그런 조금 조그만 생선의 가시들은 씹어서 드셔도 되는데 갈치 쪽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맛있는 갈치 구이와 갈치 조림을 아비과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